존재된 삶 그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존중감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. 한편으로는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는,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, 근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간격을 좁힌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영등포에 이렇게 멋진 청년 예술가들이 있어서 되게 뿌듯하시겠어요, 이렇게 작품들 보면서. 감사하죠.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인데 청년 예술가분들이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살아온 스토리나 또 삶의 외환들을 작품으로 녹여낸 게 저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자긍심을 느낍니다.